뜻대로 일이 되어갈 때에는 자랑하는 말과 얼굴빛이 있지 않는지 살피고, 뜻대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에는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나 살펴라. 안녕하세요. 김시안 원장입니다. 오늘도 차 한 잔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. 오늘의 책은담, 일이 잘 되지 않더라도 원망하지 말라. 일이 잘 되고 되지 않고는 인력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. 최선을 다해도 운이 따르지 않으면 생각만큼 일이 잘 되지 않는 시기가 있다. 무슨 일이든 정성을 다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지혜롭다.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교만한 태도로 뻐기며 다른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다. 자만하면 무너진다.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세상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며 발전이 없다. 일이 잘 되지 않는 시기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조로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 현명하다. 오늘 차 한 잔 마시면서 일이 잘 되지 않더라도 원망하지 말라.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고 뜻한 바를 다 이루었으면 합니다. 오늘 김시안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